2021년 새롭게 출시된 한국 토요타 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여러분께 시에나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소개해드릴 호스트 강예슬입니다. 가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거나 공간이 넓은 미니밴을 찾으시는 분들은 놓쳐서는 안 될 시에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에나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한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시에나 도시 중앙부에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져 지금도 시청에 위치하고 있는 캄포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는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솟은 만지아의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나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캄포 광장에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팔리우라는 전통 경마 경기가 열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방문한 엄청난 인파 속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은 웅장한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중세시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또 동시에 박진감 넘치고 대담한 질주가 펼쳐지는 시에나. 볼드 앤 뷰티풀로 대변되는 시에나 하이브리드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성격까지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인 시에나 하이브리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을 마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이용이 잦은 미니밴의 진동과 소음은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브리드 미니밴은 저소음과 저진동으로 그런 단점은 줄여주면서도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나에 적용된 2.5L 다이내믹 포스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스템 총출력 246마력, 최대 토크 24.1kgm의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미니밴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륜 모델 기준 복합 연비 14.5kg/L, 4륜 모델 13.7kg/m의 뛰어난 연비를 제공함으로써 미니밴 사용자에게 경제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4륜 모델에는 전동화 4륜 구동 시스템인 E4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요. 이 역시도 국내에서 선택 가능한 유일한 하이브리드 AWD 미니밴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4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주행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대담함과 프리미엄 스타일링의 축으로 의미하는 컨피던트와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액티브가 결합된 컨피던트 액티브가 디자인 컨셉으로 개발됐습니다. 차량 전면 디자인을 보면 샤프한 느낌을 주는 풀 LED가 적용된 헤드램프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와이드한 범퍼와의 조합이 스타일과 액티브함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모델보다 엔진 후드가 높아지고 A필러가 후방으로 이동해서 전형적인 미니밴 디자인을 탈피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TNGA 플랫폼이 적용되어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90mm, 휠베이스는 30mm가 증가하고 차량의 전고는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이 적용돼 측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있는데요. 4륜 모델은 17인치, 2륜 모델은 20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며, 특히 20인치 휠에는 휠 클래딩이 적용돼서 차량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 보시면 측면에서 이어지는 공격적인 디자인의 대형 리어 휠 플레어와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리어 램프와 백도어 디자인의 조화를 통해 시에나 하이브리드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핸즈프리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돼 있습니다. 킥모션을 통해 도어를 손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2열 도어에 탑승 편의성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최대 721mm의 도어 개방 면적과 40mm 낮아진 바닥 높이로 더욱 편안하게 2, 3열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킥모션을 활용한 핸즈프리 기능은 백도어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어 마찬가지로 짐을 실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잠금 버튼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누르면 트렁크 도어가 닫히면서 동시에 차량 도어가 잠기게 됩니다. 트렁크에서 잠깐 짐을 내리고 문을 닫아야 할 경우 굉장히 편리하겠죠? 트렁크를 열어 공간을 보시면 3열 시트를 활용하는 상태에서도 충분한 적재 공간이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열 시트는 6:4 폴딩이 가능하며 시트 뒤편에 레버를 당겨서 손쉽게 폴딩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3열 시트를 바닥에 수납하면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2열 시트의 이동 범위를 활용해서 2열을 앞으로 이동하면 더욱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2열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 4륜 모델에는 캡틴 시트가 적용되고 2륜 모델에는 오토만 시트가 제공되며 레그 서포트와 함께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 롱 슬라이드 시트가 적용돼 2열 시트를 전후 최대 624mm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트 레일을 경사지게 설계해서 시트를 조절할 때 훨씬 적은 힘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2열에는 열선 시트가 기본 제공되고 차량 전체적으로는 4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장착돼 운전석, 동반석, 그리고 뒷좌석 좌우 총 4개 구역으로 독립적인 온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열 천장에는 11.6인치 모니터를 탑재한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리모컨을 통해 작동할 수 있으며 HDMI 연결 단자나 DLNA 또는 미라캐스트를 통해 다양한 외부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지원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센터 콘솔에는 USB A, C 두 가지 타입의 USB 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USB 단자 옆에 쇼핑백 고리, 벤티 사이즈 컵까지 사용 가능한 센터 콘솔 컵홀더, 시트 측면의 수납 공간으로 2열 탑승의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 3열은 답답함 없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트 설계 시 1, 2, 3열의 높이 차이를 둬서 3열이 가장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설계로 3열에서도 살짝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전방 시야가 확보돼서 3열에 앉아도 답답하지 않고 뛰어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 탑승자를 위한 편의 사양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측면에 위치한 컵 홀더나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선쉐이더 같은 부분에서 탑승자를 배려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1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시면 먼저 시트의 좋은 착좌감을 느낄 수 있고요. 전방을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동반석 모두에 전동식 파워 시트와 함께 흡입 방식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 메모리 기능이 적용돼 시트 설정, 사이드 미러 위치, 전동식 스티어링 컬럼을 운전자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계기판은 한글이 지원되는 7인치 컬러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륜 모델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중 시선이 분산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사양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 따라 높이, 밝기와 같은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특징인 디지털 리어뷰 미러는 후방에 위치한 카메라 영상을 리어뷰 미러에 재생하여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옵티컬 미러를 사용하다가 2, 3열에 탑승객이 있거나 큰 짐을 적재한 경우 지금처럼 디지털 모드를 활용하면 보다 좋은 후방 시야를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지털 리어뷰 미러로 확인하시는 후방 카메라는 별도 장착된 워셔로 카메라 렌즈를 세척하는 클리닝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또 다른 주행 편의 기능으로 파노라믹 뷰 모니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파노라믹 뷰 모니터는
미니밴 사이즈의 차량을 운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에게, 그리고 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센터 콘솔을 보시면 센터 패시아에 위치했던 기어 레버가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처럼 센터 콘솔로 이동했는데요. 이로 인해 작동 편의성이 증대됐으며 대형 SUV와 같은 실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어 레버 주변에는 주행 편의를 도와주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행 모드, EV 모드 등을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와 함께 한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12개 스피커로 구성된 JBL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에는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충전 패드와 함께 여러 가지 작은 물건들을 올려둘 수 있는 실용적인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컵홀더와 함께 이 컵홀더에 스마트폰을 세워 보관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태블릿 PC 등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센터 콘솔이 브릿지 형태, 즉 다리 모양으로 설계되어 상부와 하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부에는 핸드백이나 쇼핑백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나가는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새롭게 디자인됐는데요. 암레스트에 팔을 올려둔 상태로 센터 콘솔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 사양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에는 강화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TS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나 장거리 주행 상황에서 모두 뛰어난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개의 SRS 에어백과 같은 안전 사양도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에나 하이브리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저 역시 시에나 하이브리드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에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의 호스트 강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